아, 마이크 테스트. 여기는 도전 정신 하나는 절대 못 말리는 칠남이 뉴 스포츠를 즐기는 현장입니다. 이제 혼잣말도 익숙하다. 오, 뭐야? 와, 나이스 골이. 어려운데 이거? 승식이 잘한다. 이 친구 승우 형보다 못하네. 이 친구 승우 형보다 안 되네. 뭔가 위험한 발언인데?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래. 들어가자. 역시 승부욕하면 칠남. 오, 제대로 한판 붙으려나 본데. 자신 있어? 해야죠. 오늘 빨간 옷 입으니까 깍두기 같다. 뭐 깍두기 같으며? 야, 기저총과 통치가위 신공. 다 잘라버려. 하이파이브! 올인 할 수 있어. 요올, 보는 내가 다 긴장되는데? 거기서 막고 있다. 가자. 한대. 야, 세상에 마사. 갑병찬 엄지 척. 찬아, 지금이야! 찬스!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갔어! 라인! 라인! 아니야! 아, 걸렸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승식아! 야, 근데 골키퍼 길 꼬르던데? 니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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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승식이 광대 승천하겠네. 무엇이 중원지도 모르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여. 거봐, 내 말이 맞지?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형! 아, 깍두기 고마워. 진짜 너 답답하다, 진짜 답답해. 아, 진짜 널 깍두기를 영입한 게 아니었어. 마지막까지 빈궁이 폭발. 아, 참. 오늘 막방이야. 아니, 메인 보컬이 그치. 예, 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 나와, 나와, 나와. 아, 열받아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칠남 데뷔곡. 이대로 더빙 하나만 더. 네. 앞덩이만 다시 할게. 네. 다시 한 번. 네. 다시 할게. 네, 하나 더 할게. 다음. 좋아, 이런 느낌이래. 킵할게. 좋아, 좋아, 좋아. 하나 더 할게. 하나 더. 한번 다시. 다음 날도 녹음은 계속됐어. 아, 청심한 목걸. 아니야. 오. 그렇게 잘하네. 계속 들었더니 벌써 중독된 듯. 너희도 궁금하지? 좀만 더 기다려줘. 수고했어, 한세야. 밥 언제 먹어? 아, 긴장 풀리니까 배고프네. 고생하십니다. 뭐, 믿고 듣는 작곡가 범인왕이니까 기대하라고.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드셨나? 그 음악 녹음하고 듣고 있는데 편집하고 있는데 좀
있고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 있어갖고 전 못 들었는데요? 이게 여자 목소리 같아요. 여자 목소리? 응? 저 여잔 누구지? 뭐야, 중요한 녹음에 장난질이냐? 너 딱 걸렸어. 응? 그새 어디로 사라진 거야? 이 음산한 기운은 뭐지? 소름. 거기 누구 계세요? 투명 소녀가 너밖에 없는 줄 알아? 아, 세상에, 내가 기절하다니. 근데 칠남, 칠남은 괜찮나? 무슨 일이지? 하실 수 있는 건 다 따는 거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야,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촬영하러 왔나? 특별한 기획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이돌 친구들이 데뷔를 하기 전에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줬거든요. 이름하야 미리 만나보는 대박각 아이돌 플레이 보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마, 칠남 첫 인터뷰? 풋풋하다 풋풋해요. 칠남 파이팅!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잘생긴 것 같아요. 진짜 잘생긴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그냥 힐링이 되는 이 방송을 저는 꾸준히 즐기면서. 오, 카메라 짱 많아. 감독님들 칠남 이쁘게 찍어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비주얼 1등 한 명씩만 뽑고 넘어가기. 시작. 세준이요. 칠남의 첫 방송 기념으로 남겨야겠어. 저는. 네. 뭐야? 지금 촬영 중에 사진 찍은 분이 있는데 지금 사진 찍으시면 안 되거든요. 저희 오디오에 쳐서 들어가서 다시 할게요. 네. 아, 방송은 처음이라. Sorry.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저는 귀염둥이 병찬이 하겠습니다. 저도 병찬이요. 저는 세준이. 누구 쳐 있었나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아름답게 낳아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를 하겠습니다. 멋있어! 멋있어! 엄마 사랑해요! 이름은 정해졌죠? 그룹명? 네, 정해지긴 했습니다. 말을 끝까지 안 할 거죠? 네. 비밀로 하겠습니다. 몇 글자예요? 두 글자. 아, 두 글자. 여기까지 스포해도 되나 봐.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되나 봐.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 벌써 데뷔 전을 치룬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이제 멤버 3명을 뽑아서 허화 선배님이랑 콜라보를 한 건데 그 뮤비에는 저희가 다 출연했어요. 나는 왜 쏙 빼는데? 나도 같이 출연했어요. 그날 완전 너무 뜨거운 날씨였어요. 한 32도, 33도 완전 뙤약볕에서 했거든요. 맞아, 완전 세젤덥. 너희도 나한테도 세상에서 제일 더운 날이었다고요. 할 수 있을 정도일걸요? 뒤집어는 오셨다. 그 채널 때 막 피부가 다 빨갛게 타고 막 새까맣게 타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까맣게 남았나 봐요. 재생, 재생이 안 돼. 재생이 안 돼. 나 이런 가수처럼 되고 싶다 하는 목표나 워너비 그룹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방탄소년단 선배님. 요즘 또 핫해. 너희 네. 원래 이렇게 말을 잘했니? 혹시 대본에 막 다 적힌 거 아니야? 이제 일곱 명이 정말 하나 같은 느낌 많이 들고 그리고 무대에서 하나인데 에너지가 정말 넘치는 걸 보면서 아, 저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야, 질문밖에 없잖아. 역시 칠남. 저는 블락비 선배님들 되게 좋아합니다. 왜요? 네. 전에 콘서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다 같이 그때 콘서트 블락비 콘서트? 너무 놀래고 네, 너무 진짜 너무 무대를 너무 잘하시길래 진짜 잘하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되게 많은 걸 느껴서 또 좋아하게 됐어요. 네. 공통적으로는 아무래도 비스트 선배님. 제일 뭐 좋아한다는 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남친돌이잖아요. 또 혹시 원하는 수식어 같은 거 있어요? 청순돌. 청순하면 또 칠남이지. 조금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순한 표정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청순짤 하자, 청순짤. 둘, 셋, 셋. 이런
뉘앙스가 잘생긴 척 한 것 같은데 무대에서는 이제 청순하게 볼 수 있지만 이런 데서는 어떻게 좀 청순한 표현을 조금 그래요? 우리 막내가 한번 보여주는 거 어때요?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우리도 어떡해 가려줄 아 가려줄 여기 가려줄게 미안 다 못 가렸구나 자 하나 둘 셋 심정아 나대지 마 귀엽다 귀여워 아무 귀여워 아무 귀여워 다른 그룹보다 우리는 모모모는 더 자신 있다 우리 그룹은 팀워크가 최고다 아직까진 안 싸웠나 봐요 아... 에? 네? 그럴 수 있어 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어떤 일로 보통 다툼이 있었나요? 아마도 화장실 전쟁이 아닐까 화장실 전쟁도 있고요 일단 맞아 그 전쟁터에 내가 있었지 형이 금방 씻을게 굿모닝 형 잠깐만요 굿모닝 혹은 우리 팀에는 이런 연관 검색어도 같이 붙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나요? 그때는 무대 무대? 네 저희 그룹명을 앞에 하고 무슨 그룹의 무대 이렇게 아. 일곱 가지의 색깔의 누구 아. 야 검색하기가 너무 어렵잖아 어떻게 작가님 이거 통과시켜줄까요? 어떻게 하지? 작가님 통과시켜줘요 싫대 싫대 작가 언니 너무해요 땡땡 그룹 저희 그룹의 라이브 라이브? 네 아 내가 했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만 해도 통과시켜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굿자 아 땡땡 미소 다 웃는 게 다들 이쁘잖아요 같이 미소 갑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아예 제작진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나한테 붙었으면 좋겠는 수식어들을 좀 뽑아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남은 건 요거밖에 없고요 혹시 남은 거 중에 나 더 득템하고 싶다 있어요? 다 뜯자 남고 싶은 거 다 뜯자 아, 어머 야야 야, 부서지겠다 야 어머 놓쳐 야 제발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옛날부터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실력이 우선이다 가수는 춤심추남 예? 높인 요정이네 그렇습니다 뭐가 더 마음에 드나요? 아 이거 평생 가져가야 돼요? 타이틀? 이제부터 요정인 거예요 아. 다음 최장신이죠? 네? 최장신 이고 싶은 꿈나무 네 꿈나무입니다 그렇지 네 실검은 뭐로 1등 한번 해볼까? 아육 대 1위 괜찮았다 멋있었어 종목은 싫어 싫어 말로 하는데 싫음 잘하나 봐요? 이렇게 있어도 다들 힘이 장사 아... 네. 힘 다 장사들이 남자 힘? 남자입니다 만찢감이에요 만두 찍고 나온 만두 찍고 나온 남자 만두피 찍고 나온 남자 만두 찢는 남자 만두 찢는 남자 저는 만두 찍고 나온 남자 만찢는 그만큼 청순하고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연습생 생활하면서 그냥 제일 힘들었던 거 제일 힘들었던 거 연습하는 것도 힘들고 슬럼프도 올 때도 많지만 일단 미래가 앞이 안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았어요 막 그 과정에서 되게 내가 데뷔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과 이런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가족을 못 보는 것도 슬픈 것도 가장 있어서 아무래도 지방에서 왔다 보니까 따로 살아서 그런 것도 있고 험난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험난했습니다 정말 8, 1, and 2, and 3, 4 거의 안 맞아 거의 네 그럴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다시 아이고 아이고 거기 안 맞는다 다시 아이고 아 난 나를 뒤로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다시 하자 어? 그게 참 말처럼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스트레스를 이렇게 푸니까 좀 낫더라 하는 방법들이 있나요? 그런 걸 약간 좀 가사로 쓸 때도 있고
그럼 그러니까 가사가 나오면 잘 나오면은 그게 또 풀리는데 안 나오면 더 쌓여요. 저녁에 이렇게 그 일기 같은 거 쓰는 것도 네 되게 좋아해요. 일기? 매일 써요? 네 가끔 뭐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일기 쓸 때도 있고 그래요. 최근에 쓴 일기가 언제쯤? 한 저번 주쯤이었던 거. 네. 특별한 뭔가가 있었나? 숨쉬기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한테 그러면 인사를 좀 드려볼까요? 저희가 노래 자체가 이제 컨셉은 제대로 말씀 못 해드리지만 삼각김밥이라는 춤이 있어요. 아 이름은 되게 괜찮다. 네. 보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네. 오뚜기처럼 이렇게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삼각김밥과 오뚜기 이렇게 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여기까지 오는 길이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데뷔하게 돼서 아 승시가 우는 거야?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너네 많이 힘들었구나. 같이 나와 함께 팬 여러분들의 사랑에 맞게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얼른 보고 싶으니까 얼른 열심히 해서 멋진 모습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박각 아이돌 플랜A 보이즈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안녕. 안녕.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드디어 끝. 진짜 아이돌 뭐 하나 쉬운 게 없구나. 좀 우리 시원한 데 있잖아. 우리 너무 더운 데 있었어. 아까 왜 울려했어요? 어? 왜 울려했어요? 형? 네. 아니야 형이 왜 울어. 감정이 폭박쳤구나. 데뷔한대잖아. 하지 진짜 데뷔한대잖아. 험난했지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도 온다 지금도! 안 울었어 못 있겠네. 나중에 울어야겠네. 울어야 돼. 불꽃 나 진짜 안 울었다니까. 아, 울 거야. 울어야 돼. 울 거야 울고. 야 누가 울어 누가. 신네. 울지 마. 네 맘 다 알아. 그때 힘들었지? 예? 그나저나 특별한 일이 뭐지? 내가 모르는 특별한 일이 있다니 알아봐야겠어. 요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어. 일기장 어디에 뒀니? 찾았다! 역시 일기는 남의 일기가 꿀잼! 근데 온통 연습 얘기뿐이잖아. 지난주 특별한 일, 특별한... 어? 오늘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다. 요즘에 자꾸 막 뭐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여자 같아. 설마 내 얘기? 형 그때 그네에서 여자 귀신 보지 않았어요? 형 너무 자주 보는 거 아니에요? 형, 형만 쫓아다녀요 그러면? 아니야 나만 쫓아다니지 않을 거야. 원래 귀신은 아는 체 하면 더 따라온다 그러는데. 형 왜 초를 들고 그래요? 분위기 줘서. 설마 귀신이 계속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말세준아. 네? 아까 아침에 누굴 때렸다? 네 봤어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 근처에 있는 것 같다. 뭐야? 날 알고 있는데 그동안 모른 척했던 거야? 오! 아무래도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귀신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험에서도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넌 나만을. 야 수빈아! 뭐야 너 너무 쉽고 했어? 누가 잡아줬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챙겨주는 느낌이랄까?
얘 양말 이거 이게 빤 거예요 양말? 아니 내 거에 신경 꺼. 혹시 양말 선물도 눈치챘던 건가? 아무래도 그 귀신은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천사인 것 같다. 뭐가 뭔지 아직도 의문투성이지만 어쨌든 우리 계속 지켜주고 있으니까 땡벌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랑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옷가래비 때는 좀 그렇지? 뭐야, 결국엔 내 존재를 눈치챘던 거잖아. 도대체 너네 뭐야, 뭐냐고. 연습하기도 바쁜데 귀신 생각까지 해주고. 어? 이건 뭐지? 낯이 익은 얼굴인데 꿈에 나왔던 그 아저씨! 이걸 좀 맡아주게나. 생각났어. 나에게 투명 안경을 건넨 사람과 승우와의 진짜 첫 만남까지. 날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준 이 안경, 그리고 이상한 아이들과 처음엔 진짜 황당했는데 말이야. 나도 가끔 많이 지칠 때가 있죠. 우리 모두 지금은 투명 인간이 되길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너희와 평생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 생겼잖아? 너희와의 추억이 이렇게 많아졌네. 그래, 내가 왜 너희를 좋아하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어. 나와 일곱 남자들의 이야기. 데뷔날 찾아갈게 칠남. 아니, 오빠들.